CMB가 새해를 맞아 광주 전남 오피니언 리더들의 새해 포부를 연속해서 듣는 시간 단박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 만나보시죠. CMB 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부분, KBL TV 부분 1위를 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유일하게 전년 대비 평가에서 상승하셨다는 점인데요. 늘 지역 현장에서 곳곳을 누비면서 노력을 해주신 CMB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저도 CMB 방송처럼 지역 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CMB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좀 시기입니다. 개혁과 정권교체라는 시대적인 과제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민심의 바로미터인 이 광주시당의 위원장으로 선출이 돼서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수용하고 실현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았습니다. 충실하게 수행을 해서 광주의 민심들을 정확하게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2016년 촛불집회에서 표출됐던 불공정한 사회, 기득권에 가득 찬 사회, 차별이 가득한 사회, 소외받는 사회를 뜯어고치라는 그 민심을 받아들여서 국가의 대개혁을 완수하는 것이고요. 광주에서도 그런 국가 대개혁에 힘을 모으는 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은 저희 국민의당과 광주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광주 시민이 원하는 정권교체, 광주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정권교체가 어떤 것인지 국민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으로서 광주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해 가면서 광주 시민들과 함께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정권교체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는 국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로서 활동을 했고요.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정책위원회 수석 정책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활동 내용으로 작년에 그 법조의 비리가 검찰의 비리가 온 국민을 분노케 했었는데요. 이런 법조 비리 그리고 검찰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 정책들을 개발하고 개정안을 내는데 좀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피아, 정피아, 관피아를 막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모든 의원들에게 공통적으로 과제가 주어진 것 같은데요. 국가를 대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국가 대개혁, 벌써 5개 분야 12개 개혁 과제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이 있는데 이러한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내는데 힘을 보탤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조기 대선에서 저희 광주의 그 현안들이 공약으로 잘 수렴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지역 그 광주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미래 먹거리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 그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광주 지역은 특히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 먹거리 성장 사업으로 꼽은 자동차와 문화, 에너지와 관련해서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육성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들을 입법 과제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교육이나 문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교육이나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네, 2016년 저희들은 어둠을 끝내고 희망의 불빛을 쏘아 올렸습니다. 희망의 불빛을 쏘아 올려주신 광주 시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7년은 그러한 희망을 국가 대개혁으로 완수시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 뿌리 내려져 있는 기득권, 그리고 부패를 일소하고 국가를 대개혁해서 공정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은 조기 대선의 상황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광주 지역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정권교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할 것인지 저희 국민의당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광주가 원하는 정권교체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